142편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기도의 시다.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동굴 속에서 왜 동굴에 들어갔느냐면, 그 당시에 왕이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을 때, 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엥게디 광야에 있는 그런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을 때 그럴 때 결국 사울의 군사들은 자기를 추격해 오고 있고 또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자기의 삶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 성도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도 참 우리의 삶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참 이렇게 사면 초과의 삶을 이렇게 그 겪게 될 때가 오는 거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우환 그러니까 병드는 일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또 마음이 상해질 때 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다윗왕이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소리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청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번두번 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도가 정말 들어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려는가 보다 하고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사우랑이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지금 동굴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만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청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청원 기도.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그 기도가 잘안 이루어질까요?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기분 좋게 난로 가에 앉아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문을 열어 주었더니 아무도 없었던 거야. 다만 그 어두운 골목길로 누군가 후다닥 달려가는 그런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그러니까는 두드리기는 하지만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골목 안으로 그냥 도망, 도망친 그런 누군가를 내가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두들기고는데 두들기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고 열어줄 때까지 두들기고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그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고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드리기만 하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문제점이 그거예요. 두드리기만 하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까?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실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까? 또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이런 여러 가지 건신과 걱정 속에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두들기다가 간다는 거예요. 동찬이 잘 앉아 봐. 동찬이도 기도해 봤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믿음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어, 있을 때가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동의는 한번 들어주시고, 한 번만 기도했나? 그럼, 그럼, 여러번기도데한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들어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 내 기도를 들어 주셨는데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아마 그때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그 기억을 자꾸 자꾸 잃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우리 같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아니면 약속한 것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것을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문을 여실 때까지 두들기고 두들기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굴속에 박혀 있으면서 계속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러니까 물론 뭐 기도는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소리를 그 자기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심정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부르짖어 소리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곳곳에 많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때는 소리를 내어 기도함이 더 유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그내내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서 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냥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소리를 내면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할것 때문에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원통함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앞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다 토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에 있는 그 원통함을 다 토해넣으며 부르 지졌다는 거예요. 그니까 나보다 나를 더잘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공명 정대하게 다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 알아요?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인데 아기를 어. 못 낳아가지고 늘 참으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 그렇지 엘리 제사장한테 술 취했다고 오해까지도 받을 정도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 그렇지 분인나에게 놀림도 받았고 또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슬픔의 예언자죠 눈물의 기도.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 8 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정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진실한 기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신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 초대 교회 그러니까 500년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몇 년도지? 2017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500년대까지. 꼭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알파벳으로 V하고 D를 D하고 V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썼느냐 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데오바렌테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앞자를 써가지고 D하고 V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글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들은 이루실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늘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늘 분명하게 그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계획과 모든 소망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늘 D V 주님께서 원하시면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심, 원하시면, 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예수님도 그개생만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럼 아버지 뜻이면 내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신앙고백을 할때 그럴 때꼭그 초대교회에서 던졌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구세주로 믿느냐는 거예요. 또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인정하느냐?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느냐? 내가 예수님인 줄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주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내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들도 다 주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먼저 앞에 놓겠느냐는 것. 그것을 결정한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님께 묻겠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은 잘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될, 때, 될 때에는 우리가 좀 갸우뚱거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가 말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럴 때내 삶도 실수하지 않고 또내 삶도 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이루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가는 길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지구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치며저 지구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요 다윗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당하는 그런 환난과 우한과 원통함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의 기도예요. 인정의 기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심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셨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 나의 유산이고 나의 운명이시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가 쫓기는 운명이고 자기가 자기 삶이 정말 풍전등화같이 바람 앞에 불과 같이 곧 꺼져 버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때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시편 다윗이 나의 피난처, 분기시 된다. 그것을 기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아니, 아니, 여기 아닌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게 하 하소 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 나는 그냥 주의 이름에만 감사하게 해 달라고. 자,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동이 강동찬이. 비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비천. 응? 어? 비천. 내 자신이 정말 아무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정말 낮고 낮은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죠. 비천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기도예요. 기도가 겸손의 기도. 사실 나의 앞길을 내한 시간 뒤의 그앞 시간들을 또 하루의 앞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경벌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죠. 주님이 나, 나 나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하고는 대통령이 이웃에 있는 노인 집에 젊었을 때 갔었다는 거예요. 방문이 끝난 다음에 그 집의 주인인 노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집이 아마 상대큰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지름길을 가르쳐 줬어요. 지름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집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중간에 대들보가 이렇게 낮게 돼 있어 가지고 낮은 대들보가 있어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머리를 부딪혀 부딪힐까 봐 주의를 줬어요. 꼭 먹이, 머리를 숙이고 가라고 강동찬 머리를 꼭 숙이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아니 왜 그런 말을 왜해 주시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냥 가다가 그 낮은 대들 보에 머리가 딱 부딪히고 말은 거예요. 그럴 때그 노인이 다시금 그에게 그렇게 프랭클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주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걸세.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이 이 격언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걸세. 그러니까 노인의 인생에서 묻어나는 진리의 겸손의 자세죠. 오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이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비청함, 비천함을 아래면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별벌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것이고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이거예요 겸손한 기도는 자기의 비천을 솔직하게 그렇게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그와 함께하시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 다윗. 그 마음 속에 지금 평안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나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대해 주실 것. 또 악인들이 가득한 이땅 가운데서 의인들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시리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왕국을 이루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세우가게 했잖아요 헤브론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를 통해서 이루,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기도자의 축복을 그는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여기 기도 속에서 정말 절박하고 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진실함으로 또 그리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또 겸손함의 기도로 그렇게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